2023년 10월 8일 이론 시험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재무 상태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보기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1번. 일정 시점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 및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 보고서이다. 아, 1번이 벌써 정답이 됐네요. 재무 상태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정 시점에 자산, 부채, 자본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정 시점. 아, 12월 31일 결산 법인이면 그 시점은 12월 31일이 되겠고요. 12월 31일 현재 자산과 부채와 자본의 그 잔액을 표시하는 재무보고서가 재무상태표가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도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2번.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수익과 비용에 대해 보고하는 보고서. 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12월 31일 결산 법인이면 일정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되고요. 수익과 비용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하는 보고서는 수익과 비용을 뜻을 담고 있는 손익계산서가 되겠죠. 일정 기간 동안에 3번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현금 흐름표가 되겠습니다. 현금 흐름표는 발생주의가 아니라 현금주의에 따라서 작성합니다. 보기 4번. 기업의 자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 보고서이다. 얘는 자본이니까 자본 변동표가 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동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자, 4번이 되겠죠? 자, 임대보증금은 비유동부채입니다. 자, 비유동부채에 임대보증금 외에도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사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자, 이런 항목들이 잘 나오니까요. 같이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무형자산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연구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이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연구 단계에서 발생된 거는 여러분 이제 비용으로 처리하고요. 개발 단계에서 발생된 거는 그 요건을 만족하면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돼 있어요. 물론 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계속 비용으로 처리하죠. 그럼 이게 연구 단계인지 개발 단계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습니다. 보기 2번.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고객 목록과 같은 항목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틀린 말이 되겠죠.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고객 목록과 같은 항목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예. 나머지 맞는 것도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3번 무형자산은 회사가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실체가 없는 자산이다. 맞는 말이 되겠고, 4번 무형자산의 소비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을 경우 정액법으로 생각한다.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법이 없을 경우에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일반회계 기준에 의한 수익인식 시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위탁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맞는 말이 되겠다. 하는 회사가 수탁자한테는 위탁자가 판매 수수료만 주면 돼요. 그러니까 수탁자는 위탁자한테 2번의 상위선출법은 고객이 어떤 거 가져갔는지 이렇게 사과를 섞어놓게 되면 이제 알기 쉽게 되는데 이제 그럴 때 먼저 사온 게 먼저
팔렸다라고 적는 거고요. 후입은 역순으로 적는 거예요. 가장 나중에 사온 게 먼저 팔렸다. 총 후입은 한꺼번에 평균 내서 하는 거예요. 개별법을 사용하기가 어려우면 개별법은 판매 단가가 낮고 거래 빈도가 높을 경우에는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써서 단가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단가 결정 방법은 개별법, 선입수급법, 개별법, 그러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서 작성할 때 영업이익 보관하고 있던 상품이 화재로 소실되었다. 화재로 소실된 것은 재소실이 됩니다. 재소실도 영업의 비용이니까 영업비용에 속하지 않은 것이고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죠. 3번 차입금에 대한 정기분 이자를 지급하였다. 이자 비용입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의 증감에 영향을 줘요. 그럼 얘는 이제 써야 되겠네요. 예. 300만 원인데 결산일 공정가치가 330 됐으니까 예, 그
30만원이 평가 이익이 되겠어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그럼 플러스 쓰고요. 그 다음에 투자 부동산 900에 샀는데 880에 팔았네요. 그러면 20만원 손실이 발생했죠. 투자 자산 처분 손실. 그거는 이제 영업의 비용이니까 단기 손익에 반영하죠. 그러면 이제 영업의 수익 30하고 영업의 비용 20이 났으니까 결국에는 플러스 10만원 수익이 발생했고 많이 이익 배당은 배당금을 주기 때문에 자본에서 빠져나가요. 예. 주식회사 자본에 보면 이익잉여금이 있어요. 그 이익잉여금은 예, 결산 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잡았다가 단기순이익이 발생했을 때 다음 연도에 주주총회를 거쳐서 일부는 현금 배당 등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러면은 그 이익잉여금에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자본이거든요. 빠져나가니까 자본이 감소되는 거죠. 이거 풀기 위해서 이 공식을 하나 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기본적으로 꼭 외우셔야 돼요. 기초 자본에 총 수익은 더합니다. 그 다음에 총 비용은 빼요.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기말 자본이라고 그러죠. 따라서 자본을 증가시키려면 수익이 비용보다 더 많이 발생되면 자본이 증가돼요. 근데 수익보다 비용이 더 많이 발생되면 자본이 감소되죠. 이럴 때 우리가 자본금을 까먹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예, 추가 출자액이 있으면 추가 출자액을 더하는 거고 예, 플러스 예, 추가 출자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빼기 할게요. 예, 배당해 준거 있으면 그 배당액은 밖으로 나가니까 유출되니까 빼줘야 돼요. 자, 기초자본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기초자본이 없어요. 보기에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자본의 공시에다 대입하는 거죠. 예,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다 이렇게 돼 있고 따라서 기초 자본은 기초 자산 빼기 기초 부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빼줘요. 기초 자산 빼기 기초 부채 하면 기초 자본이 되니까 그래서 90에서 50을 빼면 첫 번째가 4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익 보이죠. 예, 총 수익 110 110되고 총비용 90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 출자액 10만원 그 다음에 이익배당액 5만원 자 이렇게 연속으로 계산기 가지고 쭉 계산하시면 예, 질문에서 물어보고 있는 기말 자본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예, 계산을 하시면 4번 65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을 보겠습니다. 9번 다음 중 원가회계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이제 재무회계는 끝났습니다. 전산회계 1급에서 재무회계가 8문제 나옵니다. 1번 외부의 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이거 보자마자 틀렸네요.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계 이렇게 말하면 그 재무회계를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정답이 되겠고요. 나머지 2, 3, 4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가액에 대한 설명으로 맞겠죠. 그러면 원가 통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제품 만드는 데 들어간 걸 적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통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 원가 계산을 위한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원가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니까 경영계획 수립과 통제를 위한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직접 노무비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제품 만드는 데만 직접 쓰는 직접 재료비가 있다고 했을 때, 빵을 만들 때, 그 빵에만 들어가는 재료가 있다고. 빵을 만들 때 다 들어가잖아요. 그거 많이 만들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만들면 적게 들어가겠죠. 안 만들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합니다. 하나 빵 만들 때 들어가는 단팥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위당 원가는 자, 그러면 뭘 받은 거 그랬으니 이거는 2.5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제 뭘 받은 것 그랬으니 그 다음에 고정원가도 설명해 볼게요. 고정원가는 많이 만들든 적게 만들든 항상 전체 들어가는 원가가 일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 건물 빌렸을 때 주는 임차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물 빌렸을 때 주는 임차료는 물건을 우리가 많이 만들든 적게 만들든 항상 정해진 금액을 주죠. 그래서 하나만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 그 임차료가 100만원이다 그러면 이 고정원가만 있다면 그게 100만원이 돼요. 그럼 두 개 만든다면 5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위당 원가는 이렇게 감소되게 돼요.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단위당 원가는 줄어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틀렸죠. 증가한다가 아니라 이 그래프를 보면 일정하다. 단위당 원가 감소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설명 다 드렸습니다. 1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보조 부문의 원가 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보기 보면 직접 단계 상호 이렇게 나온 걸로 봐서 보조 부문에서 제조 부분으로 배부하는 보조 부분에서 제조 부분으로 배부할 때 보조 부분에 있는 것들은 다 간접비들이에요. 다 간접비, 간접원가, 다 공통비들이죠. 그러한 간접비들을 배부할 때요. 보조에서 제조. 보조 부분은 제조를 보조하니까 여러 부분에 다 공통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제조 간접 원가예요. 이렇게 할때 보조 부분은 제조 부분을 보조하는 것보다 보니까 보조하는 이제 걔네들이 뭐 전기라든가 그다음에 수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조를
보조하고요. 제조는 물건 만드는 메인을 말하니까 주로 뭐 조립, 공부할 때 이렇게 많이 하죠. 절단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제조 부분으로 가는 보조 부분을 이렇게 계산할 때 보조에서 제조로 가는 이 제조 간접원가는 원래 간접원가가 관리를 잘못하면 낭비가 심해요. 왜 그러냐면 공통으로 쓰는 것들은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그 제품만 쓰는 거다 그러면은 사라지면 금방 알잖아요. 근데 공통으로 쓰는 거는 여러 제품에 쓰다 보니까 사라져도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책임을 가지지 않고 잘 안 쓰면 낭비가 심해지죠. 그래서 그걸 제대로 쓰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계산 방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보조 부분 원가 배부 방법입니다. 가장 정확하게 그거 확인하는 방법은 보조 부분 상호간에 서로 주고받는 거 계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계산이 끝나면 여기에서 그 보조 부분이 조립에 간 거, 절단에 간 거, 제조에 간 거 이렇게 계산하는 게 제일 정확한 방법이에요.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확인하는 게. 그런데 이게 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차지하죠. 그래서 이 두 개 보조 부분에 이상이 없다면 이걸 계산 안 하고 직접 이렇게 조립과 절단으로 적재적소에 잘 갔는지 계산하는 방법은 직접 배분법이라 그러고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큰일이 되겠죠. 일단 이제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고요. 단계 배분법은 이 보조 부분 간에 서로 주고받는 거 다 계산 안 하고 일부만 하는 거예요. 순서를 정해놓고. 그게 전기 쪽에서 낭비가 심하다 그러면 전기 쪽을 해보고 수선 쪽에서 낭비가 심하다 그러면 수선 쪽을 해보는 겁니다. 두 개 다 안 하는 직접 배분법보다는 하나라도 했으니까 정확도가 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제일 높은 거는 상호고요. 그 다음에 단계, 그 다음에 직접이요. 단계가 이름이 단계가 된 거는 일정한 단계까지는 한다고 그래서 옳지 않는 걸 골라라 그랬으니까 보기 읽어볼게요. 1번 보조 부분의 원가 배분 방법으로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이 있으며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전체 보조 부분의 원가는 차이가 없다. 아 그렇죠. 전체는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 낭비가 되는지 이거 점검하는 거니까 이게 맞는 말이 돼요. 그래서 그 낭비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게 목표입니다. 2번 상호 배분법을 사용할 경우 부문 간 상호 관계를 고려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어떤 배부 방법보다 정확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제일 정확성이 높아요. 자, 보기 3번 또 볼게요. 단계 배분법을 사용할 경우 배분 순서를 어떻게 하더라도 각 보조 부분에 배부되는 금액은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단계 배분법으로 계산할 때 순서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 금액 차이 있는데 없다고 그랬으니까 틀리지. 이렇게 해서 점검할 때 금액 차이가 발생돼요. 그래서 어떤 게 낭비가 많이 되는지를 확인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 전기 부분부터 하겠다 또는 수선 부분부터 하겠다 그러면은 전기 부분부터 하겠다면 전기가 수선한테 가는 거 계산하고 수선이 전기한테 가는 거 계산 안 하기 때문에 하나는 하고 하나는 안 하니까 당연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없다고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거죠. 예, 4번 직접 배분법을 사용할 경우 보조 부분 원가 배부에게 계산은 쉬우나 예, 직접은 안 하니까 쉽죠. 예. 이 둘의 계산을 원래 해야 되는 건데 얘네들 이상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쉬우나 부문 간 상호 수수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예. 고려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쉽죠. 정답 3번이 되겠네요. 12번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별 원가 계산은 하나하나 계산하는 거고요. 종합 원가 계산은 한꺼번에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원가 계산은 다품종 소량생산, 종합원가 계산은 소품종 대량생산 그럴 때 쓰는 계산 방법입니다. 1번 개별원가 계산은 작업 지시세에 의한 원가 계산을 한다. 이게 맞는 말이 돼요. 지시가 떨어지면 이제 하나하나 제품 만드는 거 계산하기 시작하죠. 2번 개별원가 계산은 주문형 소량생산에 적합하다. 그렇습니다. 예, 하나하나 계산하는 거니까. 3번 종합원가 계산은 공정별 대량생산 방식에 적합하다. 예, 그렇죠. 4번 종합원가 계산은 여러 공정에 걸쳐 생산하는 경우 적용할 수 없다. 예, 4번 틀렸네요. 여러 공정에 걸쳐서 생산하는 경우 다 적용할 수 있죠.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의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이렇게 공정에 걸쳐서, 여러 공정에 걸쳐서 생산하는 경우에는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사업자 등록 정정 사유가 아닌 것은? 1번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번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3번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4번 증여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증여가 아니라 상속입니다. 증여로 인해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증여자는 폐업하셔야 되고, 폐업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수증자가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폐업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증여 외에도 개인 사업자가 대표자가 바뀌었을 때, 개인 사업자의 대표자가 바뀌었을 때, 그 다음에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1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영수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1번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은 0%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영세율은 보기 4번 보시면 소비지구 과세 원칙에 따라서 나온 것으로, 소비하는 나라에서 과세한다라는 그런 취지에 따라서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2번 영세율은 수출 산업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그렇습니다.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수출 촉진의 효과가 있게 되겠죠. 3번 영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완전 면세를 기대할 수 없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영세율은 완전 면세입니다. 기대할 수 없다라고 된건 이제 틀리죠. 수출업을 한다고 했을 때 과세 사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0%로 과세한다는 말은 과세 사업자거든요.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 0%니까 부가세가 면제됐고, 즉 공급 쪽이죠.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과세 사업자이므로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매입 쪽과 매출 쪽두 개의 부가세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완전 면세라고 합니다. 면세에 또 하나의 면세가 있는데요. 부분 면세 또는 이제 불완전 면세라고 그러는데, 부가가치 세법에서는 이 부분 면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면세 사업자가 부분 면세에 해당이 됩니다. 부분 면세는 면세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파는, 공급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매출 쪽은 부가세가 면제돼서 없지만, 부가세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매입 쪽에서는 부가세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부가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 면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세율은 완전 면세 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다음 중 영수 중 발급 대상 사업자가 될수 없는 업종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도매업은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가 될수 없습니다.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는 소매업, 목욕, 이발, 미용업, 그다음에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음식점업,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업종이 있죠. 여객 운송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도매업은 사업자 상대로 물건을 팔기 때문에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가 될수 없고요. 나머지는 소비자 상대로 물건을 팔기 때문에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 풀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